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0, 5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짓밟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로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어떤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요한복음하고 이 마태복음 말씀하고 같은 데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서 이미 예수님이 받으신 조롱과 희롱과 그 침뱉음과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미 요한복음 성경 공부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왜 겪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야 될 모든 조롱과 저주와 핍박과 고통을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자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구약에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희롱을 당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22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중에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39절, 40절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장로들이 희롱을 하면서 하는 말이 저가 남은 구원할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43절 말씀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걸 한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받으신 고통이 어떠했는가가 시편 22편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고통스럽고 우리 육체가 아주 고통스러워서 정말 견딜 수 없는 밑바닥까지 갔을 때의 그 상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거보다 더하게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신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14절, 15절 먼저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받는 고통이 이와 같았다. 그 뼈가 다 틀어지고 어그러질 정도로 고통스럽다 라는 거죠. 그리고 혀가 입 천장에 붙을 만큼 그 고통이 심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로부터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는 실질적인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와 같은 사람들, 자기네들이 토해놓은 것을 다시 집어먹고 더럽게 행하는 자들이 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족, 손과 발을 못으로 찔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은 것을 오늘도 이 성경 구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속옷은 하얀색 세마포로 통옷이라 그래서 이 목 있는 데만 뚫려져 있고 온몸에 매듭 하나가 없이 완전히 통짜로 만들어진 통옷을 입으셨습니다. 왜 통옷을 입었느냐? 왜 세마포가 서로 연결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통짜의 옷을 입으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의의 옷인데 그 의의 옷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되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완전한 매듭도 보이지 아니하는 통짜옷, 한 옷을 입는 것이죠. 그 옷을 저들이 취해갔어요. 예수님의 속옷을, 예수님의 그 겉옷을 취해간 것과 같이 사단은 우리에게서부터 옷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주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기서부터 떨어져서 불의한 자가 되게 하려고 사단은 역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입은 의의 옷, 세마포를 벗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조롱한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목이 마를 때 쓸개를 예수님의 입에 대주고 목마르다 그럴 때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어 주신 것도 역시 시편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우리 심령이 목말라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목마름을 당하신 것은 우리 인생들이 예수의 생명을 갖지 않을 때 이 땅 가운데서 목마름을 당하는 그 고통 속에 영적인 고통 속에 어떤 고난의 환란의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질 것 그로 인해서 목말라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목말라지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쓸개즙을 입에 대셨고 우리 대신 식초와 같이 되어진 신포도주를 마시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을 마실 필요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심령이 답답하고 메마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서부터 나는 떨어져 나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단 말씀이 되어져서 이렇게 식에 삭혀진 것이 아니라 아주 프레시하게 날마다 생명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주어서 쓸개즙을 마실 때 그 쓴 입이 되어지는 것처럼 쓴 고통의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고통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게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서 있던 중에 그도 그것을 보고자 하여 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군병에 의해서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끌려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자, 이 구레네 시몬이 로마서 16장 13절을 가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루포는 누구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짐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의 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는 그가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못 박힌 장소까지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야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예수님의 영접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한번 알아봐라. 전도를 받았을 때 한번 알아보겠다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지금 이 구레네 시몬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정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간대더라. 근데 그가 죽는다더라. 그것을 보고자 나아갔다가 결국은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의 자녀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요. 저도 예수님을 알아보고자 교회 갔을 때 이렇게 주의 종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때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구레네 시몬은 자기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믿는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줄은 알지 못했고 그의 아들 루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에 있었던 것은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함께 지도록 예정되어진 자로 그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에 부름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되었다.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예정된 부르심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자리에 있고 예정되어졌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예정되었지만 그가 그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만약에 않았다면 그는 그 자리에 주님이 짊어지도록 부르셨어도 짊어지지 않았겠죠.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해서 그 길에 동참해지는 순종이 복종하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또한 요구가 되죠. 장로교가 말하는 어떤 부분, 감리교가 말하고 있는 어떤 부분, 이것이 다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걸 잘못 해석해서 틀리는 부분도 있죠. 우리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또는 어떤 침례교 가리키는 교리를 따라서 가시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절을 보면은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46절에 예수님이 9시쯤에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6시부터 9시까지 어두움이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임하였던 것은 흑암의 권세들이, 어둠의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공격을 한 모습을 어둠으로 표현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제로 어둠이 임하였고 그 어둠이 그 지역의 온 땅을 덮었지만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 어둠의 영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총 공격을 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히던 그 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해 있는 때였었다. 그 이전부터 흑암의 재앙이 있다가 그 흑암의 재앙 속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당하는 재앙이 있었을 때와 지금 예수님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그 숨을 거두시게 되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 속에 있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외면해 버리셨어요. 왜 외면해 버리시고 왜 버리셔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죄를 보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죄와 상관없는 분,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 죄인은 버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버리심을 받은 것은 아담을 버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버려지신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려지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권세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속한 자들이 되어질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이고 그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담의 버려짐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이 대신 버려지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다시 그들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취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실 때 51절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완전히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어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무엇이 찢어진 거예요? 율법이 찢어진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는 완전히 언약궤, 그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궤가 성소에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하는 고해성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사건, 이 은혜 사건하고는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율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그 율법의 저주를 끊어놓으셨는데 그래서 중간에 어떤 다른 중보자가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캐톨릭에서는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을 가보면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그리고 15절 말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님은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버려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게 한 것,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게 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여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이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심령에 죄의 담이 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정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의 담이 없이 열려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죄의 담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교통되어지는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임재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고 임재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한다 말해요. 그러면 이 임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뭔가 희끗한 것이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뜨끈뜨끈한 것이 몸에 느껴져야 임재가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우리 심령 속에 완전히 예수님과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연합이 이루어지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영이 역사를 하고 생명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심령이 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령이 동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진 상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힘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은 아직 내 안에 담이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담은 무슨 담이냐? 내 안에서 율법으로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상황이 있던가 아니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연합된 그러한 믿음으로 심령이 변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몸에 그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은 율법을 가진 자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이 되어져서 화평케 되어지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도록 하신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내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내 심령에 무덤을 막은 바위가 터져야 돼요. 죽음의 사망 권세가 터져 나가야 되고 그 무덤에서부터 내가 나와야 되어지고 그리고 내 심령이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5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바위들이 터지니까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무덤이 열려서 그 잤던 죽었던 육체로 죽었던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부활이라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났죠. 그것은 같은 육체를 입은 살아남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유의 살아남, 치유의 부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적인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육체가 원래 가졌던 그 육체를 다시 입고 무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하나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 심령 속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터쳐버리고 이 무덤 문을 터쳐버리고 사망에서부터 우리로부터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진동이 일어나고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심령이 뒤집어지고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로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라고 말한 53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늘나라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자들이 그곳에서 들어가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지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간 것은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육체로는 완전히 우리 심령 속에서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또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질 것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린 사건이 지금 우리 믿는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심령이 찢어져야 돼요. 내 심령이 찢어지면 거기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죄의 정죄함을 받던 심령은 완전히 찢어지고 죄의식 속에 살던 심령은 찢어지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됐던 심령은 찢어지고 그 안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길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그 전반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세워져요? 내 마음에 세워지고 내 마음에 그 생명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그 생명수의 강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심령을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저들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저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간다면 내 심령은 생명이 역사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되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무덤 문이 열려야 돼요.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나와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육으로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우리 영은 거룩한 성,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예수님과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가 꼴을 먹는 자, 늘 그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상태.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덤문이 열리고 그 바위가 터진 것을 경험한 자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예정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덤문이 열렸으니까 나는 더 이상 사망 권세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요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요 생명의 삶을 사는 자다. 그 말씀을 생명의 왕노릇을 한다라고 표현하죠. 이와 같은 은혜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완전히 죽어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내 심령에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밭이 기경이 되어져야죠. 그렇죠? 밭을 뒤집어요. 그래서 뒤집어서 돌을 빼내고 또 거기에 있는 가시덤불을 빼내고 우리 심령을 기경을 지키시는 것 작업을 반드시 하십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이것을 기경을 시켜요. 그리고 단단해진 심령을 깨트려서 부들부들하게 흙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세요. 말씀에 씨를 뿌리세요. 말씀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들어올 때 깨트려지지 않은 심령은 길가밭이 되어지거나 또 덤불을 뽑아내지 않은 심령은 가시덤불밭이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돌을 뽑아내지 않은 돌짝밭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못 맺어요. 우리 심령이 기경이 되어졌을 때 씨가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결실, 바로 생명의 열매의 결실이 내 심령에서, 내 삶에서, 내 혼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또 육적인 부분에서 생명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 그 이유는 예수 생명이 내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죽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지도록 예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드려지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